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조 신분우성으로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자.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우는 전에 다 했죠? 8조에서 그냥 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생각은 생략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럽고 오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그랬으면 꼭 좋겠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일상수행부 제 사망은 한 시간 동안 헐거리가 좀 못 돼야. 그러니까는 이 신분우성 불신탐욕 나우에서 전 시간은 주로 이념적인 설명을 했어요. 이 시간에는 좀 실천적인 실행 방면의 설명을 조금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빼버리면 쓰겠어요? 왜냐면 대종사님께서도 8조에 다 하셨지만 일상수행요법에 또 넣으셨잖아. 그럼 내가 빼버리면 그건 얘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생략해서 하겠습니다. 신과 불신에 대해서, 이건 상대 개념이에요. 신, 불신. 하나는 진행사조, 하나는 사연자조인데 불신에 대해서. 수양연구요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부하는 데 기할 사항은 첫째는, 공부하는 데 기, 이제 버릴 사항, 싫어할 거, 기피할 거, 이것은 그 첫째 사항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싫어할 것 첫째 사항은 무슨 일이나 미루기로 한 마당에 믿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든지 이루기로 한 일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 일을 하면 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믿지 않아. 그럼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왔는데 성불 제중하려고 왔죠? 그죠? 근데 성불이 꼭 된다고 믿어지는가요? 어쩐가요? 연타원님 얘기 좀 해봐봐. 믿어져요. 그렇지. 믿어야지. 그럼 믿지 않고 하면 그거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네. 될랑가 말랑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어지간히 공부하다가 그 마음이 바뀌는 거야. 안 될랑가 보다.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게 처음 마음으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고비에 딱 당해서 그때 신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고비를 당해서 그때 신이 있어야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안 될 고비에 당해서 안 될런가 보다 그냥 포기나 그런 것이고, 이런 사람은 좀 위태해요. 이런 사람은 아주 위태해요. 이런 사람은요, 죽도법도 아니죠. 공부로 들어와가지고 공부는 않고 공부길을 놓아버리고 나가면 세상 일을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은 더 못해요. 여기 일을 하다가 저리 가버리고 되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다가 안 되는 고비를 당했을 때 그때 참된 믿음을 한 번 더 내는 거, 부활해 내는 거, 그 믿음이 훌륭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고 진실한 믿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안 되고 고비를 넘길 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또 평범할 때는 쉽고 재미있고 희망이 보이지만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어렵고 싫고 절망이 돼요. 되게 그런 일이 많아요. 그만큼 그 비교 개념에서 얼마큼 한도에 차면요, 전문성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때 이제 모든 더 전문적인 사람들하고 이제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 비교급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때 참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이 마음 공부도 꼭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참 마음고 신선감을 갖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나는 10년간만 하면 저 사람보다는 훨씬 잘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 예, 잘 안 되는 것에 이제 묶이면, 묶이면 그때 이제 신이 없어지고 신이 없는 사람은 그때 묶여서 해이해지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초지일관, 초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이 성공될 때까지 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슨 일이나 이루기로 한 마당에, 그죠? 이루기로 한 마당에 믿지 아니함이요. 불신이라는 것은 믿지. 이루기로 하는데 믿지 아니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꼭 그와 같아요.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성불한다고 할 때는 말이 쉬워요. 근데 실제로 형상 없는 자리에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했는데 그 공이 잘못 들인 거지. 자꾸 허언 자리로 빠진단 말이야. 응? 실다운 자리로 나타나들 안 해. 마음 공부가. 그리고 평생을 공부해도 그냥 죽먹은 자리 같지. 그대로 죽는 거예요. 뭐 좀 특별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100이면 99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믿는 마음이 견고하면 그 중간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고비가 있어. 그런 고비를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잘 넘기고 잘 넘기고 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해 나간 사람은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불신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중간에 조금 고비 나올 때 더 심한 고비 나올 때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더 허탈감을 느끼게 돼요. 원불교 믿으면은 세상 일이 잘 될 줄 알았죠. 응?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더 안 되네. 아, 법당에 가서 그렇게 기도 모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더 안 되네 이게. 더 안 돼. 그럼 마음이 어쩌겠어요. 이런 일이 상담은 참 많아요. 많아요. 이런 일 때 신심이 가라앉아 버린단 말이죠. 해도 안 되는구만. 해도 안 되는구만. 이런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를 불신이라 한다 그 말이죠. 신의 반대 개념이요. 불신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변해서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손바닥이 등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여반장이요. 신이 불신으로 변하는 것은 한 생각 변화의 차이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참 신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허허해. 마음이 광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광명이 안 받죠. 마음이 위력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위력이 안 나와. 위력이 안 나와. 병이 나도 위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뭐 하나 행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실컷 공부해가지고 이거 뭐 호호지게 뭐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신이, 그때 신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종시일관, 정성하는 마음 속에 신이 들었어요. 신이 들었어요. 이 신의 필요를 더 느껴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산 저 송도성 종사님께서 회부에 이런 말씀을 실어놓았어요. 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경건하여 사가 없고 늘 마음에 섬기는 마음, 늘 마음에 법신불 사은을 섬기는 마음, 대종사님 성령을 우러러 모시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경건해. 삿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 삿된 곳으로 흘러갈 때 마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삿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없고 평화하여 근심이 없고 늘 평화스러워.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자리. 모든 것이 해결된 그 자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미 해결되어 있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그 원만무결한 그 자리. 그 자리를 잘 모시고 그 자리를 믿고 있으면 내 자성불은 그런 자리라고 확고하게 믿으면 늘 그 마음이 평화스럽다. 걸걸하지 않아. 걸걸걸걸하지 않아. 근심 걱정이 없고 따로 근심할 것이 없어. 우리는 늘 근심이 많죠. 뭐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내일은 이거 해야 하고 모레는 이거 해야 하고 리레이 선수처럼 그냥 줄다름질처럼. 그러죠? 어. 한 시간 뒤에는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요. 그 어떤 분은 설교 올 때 그거 보고 씩색거린다고 하더라고. 숨을 그냥 씩색거린다고. 헐떡숨을 쉬어.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 말이 맞더라니까. 이런 분은 평화와 근심이 사라질, 아니, 평화스럽지 못하고 근심이 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도량이 온 것은 첫째는 근심을 없애자는 거예요. 병이 나도 근심이 없고, 병이 나도 근심이 없다는 말은 병에 더 고살프고, 병을 더 당거라는 말이 아니라, 해탈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해탈심을. 그것이 공부심이에요. 일해도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근심이 없고,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꼭 집착해가지고 속박된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연마하고 마타건 그 근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 연마하고 해두를 굴리는 거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찌하면 상대방하고 서로 좋게 잘 풀어갈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저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연마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심은 딱 묶여갖고 그냥 걱정으로 초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얼굴에 티가 생기죠. 그냥 티가 생겨.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시인이 있으면 주산종사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 생각해 봐봐. 시인이 있으면 마음이 평화하여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다 이루어져 있어. 다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증득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못할 뿐이지 내 자성 자리에는 본래 다 갖춰져 있다 그 말씀이죠. 또 든든하여 두려움이 없다. 공포의 대상이 없어. 저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뱀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항자 사람도 나는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일월 성신도 나를 해롭게 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 공포심이 없어. 반야심경에 나오죠. 원리 공포, 원리 전도몽상, 공포 뭐라고 했죠? 공포를 소멸하는 것이 반야의 정신이거든요. 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공포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말할 때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진리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성품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법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회상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다 그러죠? 대산종사님께서 사대분리 신심을 말씀했는데 이런 믿음이 견고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공타원 제가 장수교단 교문일 때 공타원 종사님을 모셨는데 설교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 딱 제 마음이 아주 감명을 받아갖고 메모를 딱 해놔. 지금도 그 메모를 나오면 딱 나와. 뭐라고 했는 거니? 전기는 신이 끊어지면 칠흑 같고 그러죠? 응? 전기는 선이 딱 끊어져 버려, 봐봐. 뭐, 칠흑 같지 않아? 또, 방은, 방은 고래가 막히면 썩고. 그러죠? 고래가 막히면 썩어. 또, 인간은 맥이 끊어지면 죽고. 맥이 끊으면 죽죠? 맥이 끊어지면 죽어. 죽고. 불자는 신이 없으면 중생된다. 그 말씀을 하셔도 적어 놨다니까? 수행자, 불자는 신이 없으면 중생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인가 부처인가를
늘 가늠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득 나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는 10억 다생 많은 생을 닦아야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마음을 회향해서 불심으로 회복하면 바로 부처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불교 원리예요. 즉심, 즉심즉불. 지금 네가 마음을 부처 마음을 가지면 네가 바로 부처다 말이죠. 즉심즉불. 그죠?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떨어지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으면 부처고. 제산상사님은 신도 안에서 이제 신도 안에 그 대중들을 데리고 개천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했죠. 빨래도 되게 짤 때가 있다. 사지징안에도 되게 짤 때가 있는데 되게 짤 때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시고 빨래를 깨끗이 한다고 해서 꽉 짤 때 있잖아. 사지징안에도 한번 실험을 해봐. 얼마나 차를 따르고 존경하는가를 보아. 그냥 떨어질 마음이 그냥 정이 갈 일을 해놔. 그러면 정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신까지 떨어져 버려. 그죠? 신이라는 건 그때 있는가 없는가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에게 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희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원을 이루어갈 때 안 될 때 그때 그에게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신인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신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생되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끝내기로 했잖아요. 분별과 나태, 분별과 저 분발과 나태, 이건 다 아시죠? 나태하면 안 되죠. 분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분발이라는 것은 참 이 종교가 도덕가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흐르는 물 같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아침에서 밤, 낮에 늘 생활하다 보면 흐르는 물 속에 흐름을 타고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그런 흐름을 타면서 생활하는 것도 인생이고 그 흐름을 탁 끊고 분발하는 것은 스토인이고 그러니까 이 분발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수인 되지 분발하는 마음 아니고 그냥 평상심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이 수도문 중에 수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태하지 말고 분발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기죠.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정성과 성실, 이 정성하라, 성실하라 하는 걸 가르쳐요. 신분우성, 성. 요음 40장에 대중 가운데 비록 특별한 선행과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꿈을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크게 성공을 보게 되리라. 대중 가운데 평범해서 특이하들 안 해. 특이한 사람은요, 쉬기를 좋아해요. 토끼처럼. 거북이처럼 끊임없이 안 가고 토끼처럼 쉬기를 좋아해요. 이 말씀이요. 좀 특별한 걸 좋아해서 특공을 드리는 사람은 그 대신 팍가란 죠. 성질상. 근데 대중까지 안 나타내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나타내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를 반성해 볼 때 나타내려고는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수소문 중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말이죠. 그러나 본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불과 공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신분우성에서 이것 이 말씀을 종으로 삼아야 돼요. 안으로 내공, 안으로 형상 없는 마음에 공을 들이는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훌륭하게 알지 않아요.
훌륭히 알지 않아요. 늘 감추면서 살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알까 무섭게 두려워해요. 알까 무섭게 알아. 그러면서 내공을 드려요. 그런 내공을 드리는 사람이 세월이 가고 그러면 밖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 공을 드릴 때 마음에 공을 드리는 건 반드시 나타나죠.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공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는 사람은 성실하죠. 이제 신성품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재질이 둔하고 그럴 수 있죠. 공부도량에 들어왔는데 이 머리가 좀 둔탁해. 그래서 설법을 잘 못 알아들어. 잘 알긴 알지만은 직연이 밝아서 잘 알아들 영려들 못해요. 이 말이요. 저는 재질이 둔하고 공부 시일도 짧아서 그런 자 되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 공부 시일이 짧아서 성취 기간이 아득하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럴 수 있겠죠? 나이가 60이 돼서 원불교 문화에 들어왔어. 그러면 성취 기간이 짧죠? 그나마도 세상 일만 해가지고 이치에 박지 못하지 않아요. 그 이 말씀이요. 재질이 둔하고 세상에 들어오니 짧아서 아득하오니 이 성불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어찌하오리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대명사님께서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재주 있고 없는 게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교리를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것에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재질이 있고 없는 것에 관계가 없다. 또 시의 장단보다는 오직 신분우성의 정진여하에 있나니 시일이 짧고 긴 것보다는 그에게 신분우성 그 진행사조의 그 원력이 정진하는 원력이 있고 없는가에 그것에 달라지나니 누구나 신분우성만 지극하면 공부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여드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기약하고 가여드리라. 그러니까 100년 후에 얻을 일도 있고 10년 만에도 얻을 일도 있고 일주일 만에도 얻을 일도 있겠죠? 거시기 증산 선생은 대원사에 가서 일주일 만에 득도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이 증산 선생님은 일주일 만에 득도했다는데 대중사님은 어째서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하셨다냐고 그런 말씀을 묻는 분도 있어. 이게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일주일만이라는 것이 일주일이 아니겠어요? 다 내공이 있었고 다 있었는지 이제 대중 앞에 보이는 것이 그 순간이지 그 안에 다 공이 있었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이 도가음문에서는 이 내공, 신분성 이 네 가지 진행사조 이것을 성실하게 하면 일주일에도 큰 직연이 열리고 신분의성으로 내공을 쌓으면 일주일만 해도 큰 직연이 열린다니까요. 백날에도 안 열리는 분이 있고 그런 차이가 나요. 정성을 다하는 것은 설력에도 큰 차이가 나죠. 신분의성으로 하는 것하고 그냥 도량에 들어왔으니까 하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구인제자가 법인성사할 때 구인제자가 무슨 실력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잖아요. 다 농사짓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런 분인데 대중사님 제자가 돼갖고 그 얼마 아닌 기한 동안에 법인성사를 냈잖아요. 그 짧은 기한이었어요. 제자가 되고 바로 방언 시작하고 방언 끝나고 바로 기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법인성사를 이룰 만한 기적을 발휘할 만한 실력을 쌓았다는 것은 이것은 신분의성의 그 효율이 기한이나 재질이나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야말로 신분의성에 공을 들이느냐 공이 들이지 아니하느냐에 도가의 성공 그 실패가 큰 관건이 거기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일상수행의 요법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조항은 아마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누구나 다 환영할 만한,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조항이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원망 생활이라는 건 뭐이냐? 원망 생활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싫어하는 것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두 가지 구별을 해요. 이 육체가 원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육체가 바라지 않는 건 싫어하고,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 더 굳어지면 미운 마음이 나요. 미워. 미운 마음이 큰 문제거든. 사람을 대하나 뭘 대하나 미워하면 큰 문제예요, 이 문제가. 미운 마음이 더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내가 돌이켜서 잘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온다면 원망이 나오죠. 이게 싫은 마음이 더 굳어지면 미워지고, 미운 마음이 더 굳어지면 원망한단 말이죠. 그 원망하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게 원망 생활이에요. 원망 생활. 이런 원망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을 끝내고 감사 생활로 돌리자.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경계가 있거든요. 무슨 경계도 똑같지만은 은혜를 입은 경계하고 피해를 입은 경계가 있는데, 내가 피해를 입은 경계를 당했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 이 생각하거든. 저쪽이 나한테 피해를 주었다, 이리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생활을 원망 생활이라 한다.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 피해의식에 묶여 있어. 내가 늘 밖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념화되어 있어. 그 왜 그러냐 하면 속에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아주 철석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평소에 피해의식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하면 상대를 원망해요. 얼핏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금방 나. 그저 문산 종사님이 대종사님 계실 때 16살에 강연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제목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였대. 그 주산 종사님께서 원고를 써주시면서 네가 해라 해서 그놈 그대로 이어가지고 하는데, 원망생활은, 원망하는 것은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탁자를 딱 치라고 그러더래. 주사님이 그러려. 그래서 문사님이 꼭 그대로 했대. 그래가지고 박수를 받고 1등을 했다고. 그 사진이 책에 나와 있어. 그 당시에도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 표현은 누구나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대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남에게 은혜를 입은 후에 또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 저도 그러는 때가 참 많아. 은혜 입어놓고도 잊어버려. 망각해가지고 상대에게 원망심을 조장시켜. 응? 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럴 때 원망심이 좀 나겠죠? 무상보시 하는 분은 원망심이 안 나겠지만은 원망심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망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원망심을 일으키는, 내가 원망심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원망심을 일으키는 그것도 원망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망심을 조장하는 생활, 그런 것 등을 다 원망생활에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성질 따라서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포켓 속에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질 않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해 버리는 거, 이것이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감사 생활이란 뭐냐? 감사, 원망 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감사 생활이라는 건 뭔가? 내가 선악간에 저 순역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순경으로 역경으로 경계를 당하죠. 아니요. 또 선으로 악으로. 근데 악으로 당할 때도 있어요. 욕설을 뽑으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선악간에 순역간에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나는 어찌나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 사막의 신법, 빈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취사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그 요령, 사막을 수행화해서 신법화해서 잘 마음을 쓰는 그 요령, 그걸 순간적이지만은 잘 활용한단 말이죠. 사막의 신법으로 만법을 선용해 역경과 순경, 선과 악, 이런 경계를 당할 때 그런 그 모든 경계를 선용을 해. 선용을 하면 그 은혜가 되겠죠? 그런 분은 은혜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은생어 해. 해라는 건 은혜라는 건 해에서 나온다. 일명상 소문을 그렇게 되어 있죠. 해생어 은, 은생어 해. 은은 해에서도 나오고, 은에서도 나오고. 해는 은에서도 나오고, 해에서도 나오고. 이리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 순역의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사막의 신법으로 만법을 선용하면 은혜를 창조하는 분이야. 그분은 항상 그런 분은 감사 생활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냥 경계에 흔들려 가지고 악하면 악하게, 선하면 선하게 이렇게 하는 분은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고, 감사 생활을 한다는 분은 그와 같이 만법 선용, 어떠한 물건, 어떠한 경계, 어떠한 사람을 대할지라도 항상 은혜와 선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속 깊은, 아주 밝은, 또 후덕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대중사님께서 가을에 황등 수리조합, 거기 이제 누가 큰 돈을 희사해야 하고 황등 수리조합에 돈을 샀어요. 그 착한 걸 둘러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정규 제자하고 같이 오시는데 가을비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운데 이제 소나무 그늘에 가서 쉬셨어. 쉬실 때 마침 누가 농부가 고추를 이 덕 속에 말리고 있었어. 응? 근데 대부사님께서 정규 제자에게 물으죠. 정규는 솔성을 아는가? 갑자기 솔성을 아느냐고 물은 게 대답을 못 하지 않냐? 좀 연말을 해야 대답을 하지. 대중사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그냥 무답으로 가만히 있었어. 아,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 대답을 못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나무 아래 땀을 식고 있지 않냐? 이거 하고. 아, 저 농부가 햇빛에 고추를 말리고 있지 않냐? 이것이 다 솔성이다. 이리 말씀하신 거죠. 솔성. 마음을 쓰는 거, 그죠? 솔성 요론에 마음을 활용하는 거, 형상 없는 것을 형상 있는 세계에 활용하는 것, 그걸 솔성이라고 그래요. 거날리 솔자, 성품 성자, 성품을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솔성, 마음을 쓰는 거. 예,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쓴단 말이냐 하면 햇볕이 비칠 때는 거기에 고추를 말리고 소나무가 그늘을 끼칠 때는 땀을 식히고. 이것이 솔성이다 이 말이에요. 고추 말리는 사람이 소나무 그늘에다 고추를 말리냐면 뭐라고 했어? 그놈의 그늘이 뭐 떼먹었네? 원망할 것 아니야? 그러죠. 땀을 식히는 분이 그늘에 땀을 식히면 다행이지만 햇빛에 땀을 식히려면 그거 되겠어? 안 맞지 않아요? 이것이 솔성이며 은혜를 만법 선용하는 사람이다. 어? 만법을 이와 같이 선용할 줄 아는 이 법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능히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는 법력을 갖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솔성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저 목성에 가면은 이 우주 항체에 목성이 있죠. 테두리 두르고 있는 목성. 거기는요. 계속해서 벼락을 때린대요. 우리는 벼락은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벌 받을 사람 벼락을 때린다고 그러지 않냐? 그거는 뭐 벌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왜 벼락을 계속해서 때려? 그런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 자연의 세계는 자연인과라는 것이 있어서 자동적이요.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일체 유심조 생각을 통해서 선용한다 이 말이에요. 선용해. 비누도 빨래 하는데 쓰면 좋은 것이지만은 비누를 먹어봐. 죽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악용하면 죽는 거예요.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역경과 고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역경에 부딪힐 때 고난스러워요. 응? 인연을 만나도 이게 상대가 되고, 일을 해도 이게 일이 팍팍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안 되는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참 고난이죠. 그 고행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 역경과 고난, 또 갈등과 실패, 뭘 해보면 뜻과 같지가 않아. 이게 의식의 세계에서 벌써 싫어.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왜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이 실패로 돌아가지요. 실패로 돌아가. 이런 것을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그죠? 사주팔자라고. 아, 그런 게 혼담이 올 때는 사주팔자부터 보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요새 이렇게 밝은 세상도 사주팔자부터 보내라고 그러거든. 지금도 그러는가요? 그런단 말이요. 이게 사주팔자예요. 이런 역경과 고난, 갈등과 실패의 사주팔자를 순경과 행복, 화합과 성공, 이런 생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들어서 바꾸나? 마음이 들어서 바꾼다. 신법이 들어서 바꾼다. 법력이 들어서 바꾼다. 그 말. 그걸 감사 생활이라 한다. 은혜를 줌으로써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해독을 입을 때에도 해독을 입으되 해독으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갚아서 그분이 지속적인 감사 생활을 하는 분이다. 법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아, 도량이 참 커야 되겠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항상 사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지각해야 돼. 우리는 사은 은혜로 살고 있다. 사은께서 왜 나에게 이리고 시련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된다 하는 인과 원리. 그걸로 된 것이요. 사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인과의 원리로 그리 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은께서는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 관념. 이것이 깨달은 생각이에요. 깨달은, 깨있으라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깨있어야 돼. 목매하면 이런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러는가 하고 상대방한테 원인을 두고 원망이 된단 말이죠. 그 사은께 보은하고 사은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니 사은께 항상 보은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은 생각,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만인 만물에게 항상 스스로 은혜를 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은혜를 심어. 은혜를 심고 무엇을 대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그것을 참된 감사 생활이라 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생활이라는 건 창조적인 것이요. 법력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것이요. 감사 생활, 은혜 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항상 남에게 해시하는
아시겠죠? 조건이 없어. 조건이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지으면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을란가? 잊어버리고 말아버릴란가? 받기만 하고 말아버릴란가? 이러면 주어지겠어요? 안 주어지지. 항상 남에게 해시하는, 복 짓는 것을, 그것을 기쁘게 만족하게 생각해. 무념보시.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념해 두지 않아. 왜냐하면 사은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관념으로 주신 바가 없어. 그죠? 이 사람한테 은혜를 좀 끼쳐주면 어떻게 갚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은께 주시는 건 아니잖아. 사은께서는 무념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대덕이 나타나는 거지. 사은은 은혜거든. 우리가 그 도리를 체받아서 나도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은혜를 심고 복짓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아주 기쁘고 만족하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사은의 은혜를 신앙하는 분이죠. 사은께서는 항상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신다. 이 믿음, 이 신앙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은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종교나 정치, 문화 등 사회의 공익기관으로부터 문명을 해고 혜택을 입고 살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 혜택을 입고 살지 않아요? 산업공상 간에 많이 발전된 혜택을 우리가 입고 살게 되거든요. 그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회복 간에 지혜와 복락 간에 내가 성장을 해가. 지혜로도 성장하고 복락으로도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뭘 하나 공익기관을 세워줘야 돼. 공익기관을 후원해야 돼. 공익기관을 내가 주인공처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의무화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참 힘들어요. 그게 무아봉공의 공익정신이거든. 이런 그 공익기관을 우리 능력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런 데 희사심을 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감사 생활이다. 하나는 개개물물,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떠한 상대를 대할지라도 원망하는 경계가 오거나 감사하는 경계가 오거나 간에 항상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둘은 공익기관. 이미 공익기관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이 공익기관에 내가 헌신적으로 정성을 바쳐서 그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무감에 의해서 희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감사생활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맑고 훈훈한 방송을 만듭니다.